12월 31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29일 사단법인 국제장애인 문화교류 충남협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2020 장애인 인식개선 콘서트가 문화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충청남도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민효자매 이지원 양을 비롯해 휠체어 댄스의 김남재, 소프라노 유지희, 가족밴드 일곱빛깔 무지개, 파페라 가수 박정숙 씨가 출연하여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무대를 펼쳤습니다. 오늘 무대만큼은 또 우리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 모두가 이게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무대를 준비를 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관객들 많은 관객들과 이렇게 소통을 못했다는 게 아쉽지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그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희망을 품고 이렇듯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주고 싶었습니다. 제 노래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마음에 따뜻한 어떤 그런 온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간절하게 가져봅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충청남도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 속에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더 밝고 따뜻한 빛을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윤택한 장애인의 삶과 더 행복한 복지 충남의 완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충북 지체장애인협회에 마스크 1만 장을 후원했습니다. 저희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송년회 대신 매년 뭐 소외계층을 돕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힘든 시기에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협회 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충주시 중앙탄면의 후원단체 이룸은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날 지원된 마스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이룸 화이팅! 복지TV 뉴스 이은희입니다. 광양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와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보육분야 정보포상에서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와 함께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41.5세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광양은 2018년 1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아동 여성 친화도시 비전 선포 등을 통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민선 7기를 맞아 최우선으로 추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시책들이 심의위원회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2월 22일 여수 대표 꽃섬 화정면 하와리에 상화와 보건진료소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국비 2억 4,100만 원과 도비 6천만 원을 확보하고 시비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건립한 연면적 158제곱미터의 보건진료소는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숙소 등이 마련돼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하화 보건진료소는 1987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내부 균열과 잦은 누수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